자, 이거는 그림을 보니까 쿠드롱 선수가 실수한 배치네요. 빨간 공에 왼쪽을 맞춰야 되는데 빨간 공에 오른쪽을 맞췄네요. 이런 쓰리뱅크 샷. 코너에서 출발한 공이 쓰리쿠션 맞고 코너로 가기 위해선 여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3이구나. 23에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 공은 코너에 있지 않고 조금 긴 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60, 40 쳤을 때 20에 떨어뜨리는 건데 나는 23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20에 떨어뜨리는 건데 나는 23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저는 여기를 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회전이 2팁인데 그렇다는 것은 푸드롱 선수는 3팁을 주고 쳤단 얘기네요. 저는 2팁을 쳐서 여기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쿠드롱 선수가 친 배치를 실제로 놓고 연습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회전 선택을 어떻게 했나 보다. 또는 회전은 그냥 투팁을 줬다 하더라도 테이블이 길어지는 테이블이었나 보다.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 넘어가야 되겠죠?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이 사이로 빠졌으니까 59, 36. 59에서 36을 향해서 치면